전염병 환자도 아닌데 인사 좀 하고 지내죠, 조 부장님. 런칭한 후 초기 반응은 어때요? 방금 보고서 올리고 나오는 길입니다. 박 팀장님. 지난번에 낸 아이디어 좋았어요. 유리관 안에 모델 퍼포먼스. 감사합니다. 그럼 수고들 하세요. 놀랄 거 없어. 일하러 온 거지. 방마담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어쨌든 환영이야. 줘봐. 브랜드네임 알리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 그래야지. 도난 사건에 나까지 까발겼는데. 빈정되는 거니? 아니요. 매출은 신통치 않네. 얘기했잖아, 그럴 거라고. 아직 얼마 안 지났어. 마라톤 뛰는데 아직 운동장도 못 벗어난 거지. 계속 출근할 거니? 출근할 거면 직함도 달고 취임식도 하고. 직함 필요 없어. 직함이 필요 없으니 명함도 필요 없고 내 밑에 비서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민방 있으면 하나만 줘. 직함도 없이 무슨 일을 하게? 공간만 일로 옮기는 거야. 지금까지 하던 대로 대외적인 건 박마담이 해. 난 프리랜서 개념으로 디자인하고 기획 쪽 맡을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전속 모델 말인데. 아 참, 런칭쇼 때 나온 모델은 어떻게 한 거야? 어, 너도 아는 애지. 모델 에이전시에서 소개시켜줬어. 왜? 그 모델로 하면 어떨까 해서. 반응이 좋더라고. 안 그래도 교육 중이야. 이따 테스트 촬영 있는데 볼래? 그래, 좋지. 그럼 오늘 회의 끝. 고마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말은 아직 이른데, 우린 아직 냉전 중이라고. 웃지 마, 밉다. 이게 누구야? 몰라보겠는데? 그런 건 오빠가 전공이지. 여기 오는 줄 몰라봤잖아. 오빠? 이거 이런 식으로 변화가 밀려오나? 이제 시작일걸? 벌써 전화 많이 오지? 응, 어떻게들 번호는 땄는지. 근데 너 그날 멋지더라? 다시 봤어? 나도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놀랄 일이 더 많을걸? 그럼 난 고맙지? 이제 우리 모델인데. 앞으로 잘해보자. 참 이상하지? 같은 사람인데 어쩜 이렇게 달라 보일까? 자, 보여요. 자, 한 번 더. 자.
it's gone. Yeah, and so all about tonight. They got the music so loud. So I won't hear the phone if you call. And it's over now. It's over now. 이 화보 모델은 모델 자체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 스토리를 보여주고 그걸로 이게 뭘까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근데 그게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네. 순간 집중력은 좋으니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깊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표정 연습 좀 해보고. 네. 어때? 괜찮아. 매력 있는데 개성도 넘치고. 그렇지. 오늘 시간 되면 3시 저녁이나 할까? 오늘 태화 형이랑 약속 있는데. 그래. 저녁은 그렇고 가는 길에 데려다 주지 뭐. 평범한 남자? 평범한 남자를 왜 좋아해? 일단 그랬다고 치고 근데 알고 보니 그 남자가 평범하지 않다는 거야. 가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가끔씩 신문에도 나고 그런 사람이면 어떻겠어? 그럼 땡큐지 뭐가 문제야? 그런가? 당연하지. 저기 지나가는 여자애들 붙잡고 물어봐. 열이면 열, 다 웬 로또냐 좋아할걸? 안 그런 여자가 있다면? 거짓말. 요즘 그런 여자 없어. 정말? 그런 여자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지. 내숭이거나 위선자거나. 혹시 그런 구닥다리 같은 여자가 옆에 있다면 끊어버려. 오빠한테 도움될 거 하나 없으니까. 글쎄, 그럴 생각은 없는데. 앞일은 너무 장담하는 게 아니지. 아쉽다. 벌써 나왔네?